FTA를 기회로 농업과 기업의 상생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해보는 2016 제9회 서울신문 정책 포럼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조발제는 상생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대한상공회의소 정관용 팀장님께서 오늘 맡아주셨고요. 기업계를 대표한 발표는 이랜드 외식사업부의 박정기 팀장님, 그리고 농업계를 대표한 발표는 믿음영농조합 대표 전대경 박사님이 오늘 맡아주시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사회권을 우리 좌장을 맡으신 이태호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방금 소개를 받은 서울대학교 이태호 교수입니다. 서울신문에서 아홉 번째 정책 포럼 주제로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확대를 정해갖고 이렇게 그 토론회를 열어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날씨가 좋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이 포럼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세 분이 발표하시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분 쉬시고 나머지 이제 그 부분은 토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첫 번째 발표하시는 부분은 한 분이 주제 발표하시고 두 분이 사례 발표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주제 발표하실 분 한 분하고 사례 발표하실 분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하실 분은 대한상공회의소의 정관용 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 발표로 기업계 한 분, 농업계 한 분이 오셨는데요. 기업계 사례 발표해 주실 분은 이랜드 박정기 팀장님이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농업계 사례 발표해 주실 분은 믿음 영농조합 전대경 대표님이십니다. 네, 그럼 우선 발표하실 분 소개해 드리고요. 바로 주제 발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영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상공회의소 정관영입니다. 네, 발표드릴 순서는 저희 농업과 농촌의 대내 현황과 그리고 상생협력 추진 배경, 그리고 그동안에 맺었던 상생협력 사례 및 그리고 그러면서 앞으로 더 축적을 두고 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드래프트하게나마 기업과 농업의 상생을 추진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산업화 정부화 되면서 농업의 비중은 GDP 내의 농업의 비중은 95년에 5.5% 대비해서 1.9% 수준으로 1%대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더구나 더 큰 문제는 그 농업 인구의 고령화, 이 부분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95년도에 60세 이상 농촌 인구 비중이 53%, 65세가 약 한 3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내에는 48%, 거의 반 가까이가 될 거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써 농가의 영세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도시와 농촌의 그 소득 양극화, 이러한 부분들이 심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스몰 오픈 이코노미로서 그 대외 개방은 뭐 저희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인데, 이것은 또한 항상 논란이 되지만 그 농업 농촌의 위기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대외 개방을 통해서 늘 위기라고 했던 부분들이 저희가 노력을 해서 많은 구호를 했던 것처럼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들, 리소스들을 활용한다면 농업 농촌의 위기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중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산업화가 필수적이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농업의 기반이 되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 사례로서 그 G7이라든지 이런 선진국의 곡물 작업률 같은 경우가 보면은 거의 100%가 다 넘어가고, 그 안정된 농업 기반화에서 첨단 산업이 어우러지는 이런 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항상 얘기했지만 식량보라든지 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거기에 대한 적응 문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많이 있지만 규모의 경제를 통한 그 농업의 산업화 그리고 IT 빅티를 융합한 미래 산업화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아베 내각에서 한 4년 전부터 그 농업 분야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략 산업으로 보고 그 기업에 대한 그 농업 진입을 완화하는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고 많은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한 170여 개 이랬던 그 기업의 농업 참여가 작년 같은 경우에 한 2천 개가 넘어섰습니다. 2천 몇백 개의 기업이 농업을 참여하고 있고 그 와중에서 뭐 저희들 사례랑 좀 비슷한데 그 대형 유통사가 농업에 참여해서 실제로 재배를 해서 그거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이러한 직영 농장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도요타라든지 혹은 IT 업체들이 반도체 업체들이 투자를 해서 그 클린룸에 그 식물 농장을 만드는 이러한 어떤 그 테스트 베이스적인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시도들이 결국은 어떤 성과로 발휘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희 농식품 상장념 추진 본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했던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런 기업과 농업에 참여는 잘 아시피 일사일촌이라든지 해서 사회공헌 형태로 많은 그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일사일촌 맺고서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또 구매도 해주고 하지만 그것이 어떤 영속성이라든지 서스테빌리티 지속가능성 부분에서는 조금의 한계가 있어서 농축부부도 저희 추진본부 설치 이전에도 여러 가지 기업들과 농업계의 어떤 협력 사례들을 많이 만들고 했지만 그것을 좀 더 체계화하고 규모화 있게 하자 싶어서 저희 2014년 9월에 저희 대한상의와 농식품부가 협약을 맺고 저희 상국에서 내에 추진법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 저희 두 회전 농식품부 서경화가 그리고 저 그리고 AT 농협 경기도까지 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협력 사례를 발굴하고 그리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추진본부에서는 약 60여 명의 대기업 퇴직 CEO 임원 출신 분들을 해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상생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추진본부의 목적 중 하나가 기업의 노하우를 농가에 보급하자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요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파악한 바로는 국내에 영농조합이라든지 농업회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 만 천여 개가 있습니다. 이 만 천여 개에 대해서 저희 자문단에서는 그동안 약 1년 좀 넘게 걸쳐서 약 338개사에 직접 현장을 가서 자문을 했고 여러분들 앞에 책상에 놓여 있는 것처럼 그동안 약 20여 건의 아주 좋은 사례들 매출이 뭐 몇 배가 오르고 그리고 공장 가동률이 20%에서 80%까지 올라가고 이런 굉장히 좋은 사례들을 담아놨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자문위원들이 갔다 와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농업회사 법인이지만 이거는 농업회사 법인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CEO 마인드가 어떤 기업 마인드가 아직 되게 부족한 것 같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 자문위원과 그 영농조합 혹은 농식품 경영체 CEO와의 어떤 계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조금씩 개선되는 그런 것들을 지금 그게 이런 사례보다도 더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그동안 발굴했던 협력 사례들을 참여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아그로비즈 발전 포럼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무 포럼은 두 달에 한 번씩 그리고 그 임원으로 구성된 포럼에서는 반기에 한 번씩 해서 저희가 기업계가 농업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각 기업의 수요에 맞는 것들을 수요를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 참여했던 다른 분들이 아 이런 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논의들을 해나가면서 새로운 협력 모델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추진본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4개 지자체의 지역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올해 10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추진본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각 지역에서 지역 농가와 그 다음에 지역 기업 혹은 대기업과 이렇게 해서 그 일들을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다양한 협력 형태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원료 구매형 같은 경우에 뭐 2002년 뭐 4년 기준으로 했을 때 협력 전과 체결 전과 체결 후에 어떤 매출 증가라든지 구매 증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CJ 같은 경우에 제주도에 통나물콩을 하면서 2014년도 약 30톤이 작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 2016년에 500톤으로 늘어난 그런 여러 가지 그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SPC라든지 스타벅스 믿음형 조합 그리고 최단단 같은 경우 최단단 같은 경우는 이천에 있는 농가하고 계약제를 통해서 꾸준히 그 채소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 양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SPC 사례나 스타벅스 사례는 차후에 발표와 토론 때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통협력형입니다. 그 농가에서는 기본적인 생각이 생산을 하면 다 팔릴 거다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장 화두 중에 하나가 이걸 어떻게 팔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대백화점이라든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다양한 유통업체들 더불어서 유통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자발적으로 각지에 숨겨져 있는 명인들을 찾아서 디자인과 이야기를 엮어서 명인 명촌 브랜드를 2009년도에 런칭했을 때 약 4억 원 정도 매출이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70억 매출 그리고 또 가시적인 성과 중에 하나는 프랑스 라파에트 백화점에 프랑스인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서 발굴한 장류를 취식을 하고 향후에 진출하는 그런 쾌거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HH라 매사장 같은 경우에도 그 상생협력관을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거기서 판매하는 그런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국산의힘 이마트는 너무 잘 아실 거고요. 이걸 통해서 이마트도 상당히 큰 브랜드 네임을 더 확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식품 수출 관련해서 롯데마트가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에 매장이 있는데 그 매장에 우리 작년 재작년에 양파 파동이 있었을 때 그것을 그쪽에서 판매하는 이런 협력이라든지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이 저희 딸기 같은 경우에 동남아 쪽에서의 그 어떤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척도 했고 중부에서 그랬을 때 항공 운임으로 해서 할인하는 이런 협력이라든지 CJ와 더불어서 또 CJ가 중국의 그 물류업체를 인수한 것이 있습니다. 로칸이라고 그것을 또 활용해서 우리 국산 농산물을 중국 시장에 유통하는 그런 협력체제까지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짠 장류 같은 경우에도 뭐 유럽 쪽에 수출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형태가 공동출자형입니다. 그 아모레퍼시픽과 차생산 연합회가 있는데 이것이 시동된 지는 제법 됐는데 지역 간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그 아모레가 갖고 있는 수출을 위한 차류 우리 국내 녹차 수출을 위한 그런 인프라가 아직까지 많이 활용은 되고 있지 않지만 향후에 어떤 좋은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고창군 뭐 풍당이라든지 내일역 상하노원도 아시겠지만 이건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됐고 앞으로 좀 이따가 아마 발표를 드릴 것 같습니다. 기타 저희가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이런 데를 통해서 다양한 협력사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세계푸드가 대관령에서 배추를 공급하고 있는데 약 8년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8년 동안 일을 하면서 협력을 하면서 초기 한 3, 4년 동안 계속 고생한 것 중에 하나는 농산물이 기후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심한데 그 계약 이행 부분에서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이 오르면 농가가 공급하지 않고 더 높은 가격을 쳐주는 대로 판매를 하는 이러한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어서 근데 그것이 8년 동안의 그 신뢰를 거쳐가지고 작년에 그 폭염으로 인해서 배추 가격이 뛰었을 때 농가에서 먼저 기존 계약한 가격대로 공급하겠다라고 먼저 자발적으로 한 좋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신뢰가 오랜 기간 신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앞으로 저희 기업과 농가의 농업에 협력했을 때 가장 중요한 팩트 중에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에어인비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저희가 협약을 맺었는데 지금 현재 200여 민가가 등록을 했고 약 500여 건 이상의 계약이 숙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저희가 작년 지금까지에서 한 62건 정도의 협약을 맺었는데 그 협약을 맺으면서도 조금 시간이 한 2년 정도 지난 것 협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또 혹은 그 협약 중에서도 사실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저희 그 농촉경제연구원에서 작년 9월에 그 기업들 대상, 그러니까 농가와 협력이 관심이 있는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상생을 미추진 이유라든지 그 다음에 애로사항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상생협력으로 인한 이익이 크지 않다는 것이 가장 컸었고 미추진 이유 중 하나는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홍보라든지 어떤 이런 걸 통해서 구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상생협력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원재료 가격 및 수급 불안정이 가장 컸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나라가 처한 어떤 지정학적인 이유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뢰의 문제 이러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원재료 가격 및 수급 불안정 부분이 기업에 있어서 가장 큰 특히 식품회사 여기서도 가장 큰 니즈가 되겠는데 이러한 니즈를 어떻게 충족하느냐에 따라서 농가와 기업의 특히 식품기업의 협력이 제대로 이룰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농업계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어떤 농업에 대한 참여 에 대한 거부감 이 부분은 뭐 여전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동부파만농 사태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LG CNS의 그 사태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그동안의 어떤 거버넌스의 문제 그리고 신뢰의 문제 이 부분이 겹쳐져서 있는 거지만 어쨌든 이번에 새만금의 그 LG CNS의 대규모 76헥타르에 이르는 대규모 스마트팜 공장, 농장 이 부분이 약간 답보 되면서 업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만약에 LG CNS 스마트팜이 이번에 완전히 부산이 되면 앞으로 스마트팜 관련해서 5년 내지 10년 전까지 10년이 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면 농업의 발전이 5년 10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라는 것과 또 일맥상통합니다. 저희 우리나라에 있는 그 굉장히 좋은 하우스 시설에서 대부분은 좋은 것들은 네덜란드에서 수입한 겁니다. 그리고 그냥 그 저희가 우리나라에 한 스마트팜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한 1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SKT나 KT나 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근데 그것이 한동, 두동 다 대단히 소규모입니다. 근데 네덜란드의 그 하우스 시설과 우리나라의 하우스 시설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가격이지만 가격도 네덜란드가 훨씬 비쌉니다. 네 다섯 배. 하지만 더 큰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표준화입니다. 표준화 대량 생산. 그래서 이번에 메디시네스 이걸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그 대량 그 스마트팜 구축을 통해서 그 스마트팜 솔루션 노하우 표준화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면 그 설치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다운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생산량 증가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텐데
만약에 이것이 완전 무산된다면 스마트팜 관련해서 발전 속도가 발전이 한 5년 10년 뒤 지연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업의 농협 참여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그 지금 뭐 농식품부에서 많은 그 규제도 완화를 했고 그리고 어떻게 유인책 동방산업 발전을 유인책도 하고 있지만 더 큰 범위 내에서의 어떤 법 상인데 대기업이 농업회사 법인 출자 시에 계열사로 편입되는 이러한 부분들이라든지 상당히 얽혀있는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이익이 있다면 당연히 참여를 할 거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거를 끄집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농업계와 기업계가 다시 같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저희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상생협력 확대 방안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 선진국을 갈 수 있는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혹은 네덜란드 그리고 뉴질랜드 이런 경우에도 보면 사실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인구 비중은 되게 작습니다. 하지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공무원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한 나라가 혹은 그래서 한 나라에서 소비하기 충분하고 또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1984년도에 농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 1990년도부터는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 농업 관련 단체에서 농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보조금보다는 시장에 맞는 그러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역설을 하고 협력을 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프랑스나 네덜란드나 다른 나라 모두 자기가 각지 처한 그런 환경 하에서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는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협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농업과 기업 간의 그 어떤 거부감 이런 부분들도 해소하고 그리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나라 저희들한테는 조금 생소하겠지만 거버넌스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농업계와 기업계가 서로 만나서 바라보는 지향점을 같이 하고 어떻게 서로가 처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해결점을 찾아나가는 그러한 거버넌스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고 있는 아그로비즈 발전 포럼도 지금은 약 30여 개의 기업이 다양한 기업이 식품회사부터 IT 기업까지 참여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프로젝트별로라든지 혹은 이 포럼에 농업계 단체라든지 농업인이 참여해서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러한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의 하나가 지금 그 빙그레 같은 경우에 딸기를 품종 개량해서 농가에 품종에서 제품에 쓰고 싶은데 새로 그래서 지금 품종 개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만 농가가 그거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재배를 하고 생산해야 되는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다른 유통업체라든지 수출 관련 기업이라든지 같이 조인을 해서 어떤 어느 정도의 물량을 확보해주고 그러면 농가도 그 재배에 대한 위험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지금 구성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콩이라든지 그리고 스마트팜 관련해서도 KT라든지 뭐 대상 뭐 샘표 해서 이러한 것들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논의를 통해서 뭐 올해라든지 내년은 후년 정도에는 그 프로젝트가 런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농사는 자연과 더불어든 그 비즈니스죠. 농부는 결국 그 회사의 CEO라고 할 수 있는데 제
제품을 만들 때부터 어떻게 누구한테 파는 것까지 고민하면서 농업의 생산원 재고 노력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CEO가 농부 한 사람이 그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슈퍼맨은 없듯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을 거고,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농식품 상생 자문단의 자문위원들이 그 비즈니스 관련된 어떤 조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농업은 농업을 알지만 다른 분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세상은 많이 변하고 있고, 다만 근데 긍정적인 것 중 하나는 500만 명 이상 되는 베이비 부모가 이제 그 농촌으로 귀농하는, 귀농 귀촌하는 그런 현상들이 최근에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귀농 귀촌, 특히나 귀농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제도적인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동안 일을 하면서 자문을 하면서 좋은 사례들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 김제에 있는 주식회사 농산이라는 우리나라 파프리카에서 제일 먼저 도입했던 그런 거고, 그리고 조합들로 해서 그 자문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갔었는데 그 파프리카 제조, 파프리카 재배 수출하는 그 기업에서 생산 설비 자동화뿐만 아니라 ERP가 도입돼서 운영되고 있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웬만한 중소기업도 ERP를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데 그 농업회사는 ERP를 도입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그분의 그 CEO의 그 백그라운드를 보니 그분은 농업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패션업계에서 일하던 분이었는데 어떠한 계기로서 농업을 참여를 했고, 그 참여를 하는데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그 현장의 농업인과 컨플릭이 있었지만 그거를 극복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 중에 한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하도 안 된다길래 그 분들을 5천만 원 들여서 네덜란드에 출장을 보냈다 합니다. 보고 와서 바로 오케이를 하셨다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 농업인이 아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베이비 부모의 그 귀농 인력을 그 백그라운드별로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농업의 어떤 새로운, 농촌에서의 새로운 어떤 모델들을 그 스스로 개발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도적인 부분인데요. 사실 제도적인 부분은 되게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기업의 농업 참여를 통해서 대규모화 산업화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기존에 있는 농업인을 전업농을 약 15만 정도의 연소득 3천만 원이라고 기준되는 그런 전업농이 약 15만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을 좀 더 크게 키우는 그러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농지 VC 혜택이 몇 년 전에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새로 한 번 더 부활을 해서 기존 농가를 더 키우는, 그래서 고령화돼서 은퇴하는 분들의 그런 농지를 임차든 혹은 구매든 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들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그 기업의 농업 참여를 위해서 일본보다 좋은 제도가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또 중간중간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10% 그러니까 지분의 10%를 농업인이 가져야 되는데, 한 사례는 한 기업이 30억 원 정도의 투자를 투자해서 농업회사 법인을 만들려고 했는데 10%, 3억 원을 될 수 있는 농민을 못 찾아서 결국은 무산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1인이 아닌 농업법인 하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제도를 조금씩 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농민의 참여, 농민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법의 취지도 살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더 지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일랜드 박정기 팀장님께서 기업계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바른 지름길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했었는데요. 그 관련된 내용들 말씀드리고 사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기업 내용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고객에게 어떤 이제 고객 일반 고객이 있고 생산자로 생각하는 저희 내부 고객이 또 있습니다. 이 고객들에게 어떤 가치로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객은 정말 좋은 재료를 원하고요. 농가는 안정적인 수급과 판로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절실했고요. 저희는 사실은 저희가 부패 산업이다 보니까 개편들이 굉장히 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한 우수한 농산물에 대한 부분들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바른 지름길의 약자로 해서 바름길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사실 그 바른 지름길인데 결론은 지름길을 만들자였습니다. 그래서 유통 경로를 최소화하고 저희가 직접 농가와 거래를 해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길을 많이 지워넣고 거리를 최소화했더니 좋은 품질을 빠르게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력의 일환으로 MOU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 MOU는 특히 저희가 경기도와 천안시와 MOU를 진행을 했었는데 경기도는 MOU 직후에 바로 그 TF팀을 구성을 해서 각 경기도와 그리고 저희 이랜드와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고 이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의를 한 결과 전년 대비 40% 구매액이 성장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희 그 바른길 프로젝트라는 그 이후로 계속 이제 직구매에 대한 부분들은 상승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한식뷔페인 자연별곡이 런칭한 이후로 계속적으로 또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그 자연별곡이 런칭한 이후로 다양한 농산물이 필요했습니다. 한식뷔페다 보니까 저희가 많은 것들이 필요해서 런칭한 이후로는 갑자기 많은 이제 직영 농가들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MOU를 실행한 이후로 지푸드 농가 상생체험단이라고 저희는 사람을 모아서 그 농가 6차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마케팅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요. 경기도는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금액을 좀 지원하는 부분으로 해서 농가는 거기에 대한 소득을 얻고요. 그래서 좋은 시너지 관계를 통해서 지푸드 상생체험단이라고 저희가 MOU 이후에 반기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발음 그 성공요인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발음길 프로젝트라는 것이 처음에 많은 이슈들이 있었지만 내부에서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른 지름길이 안정적인 정착 이후에 바로 자연별곡 런칭이 되었는데요. 런칭한 이후로 저희는 급속도로 좀 많이 오픈을 한 상태에서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매량 또는 그리고 종류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었고요. 한식뷔페 최초로 또 글로벌 진출까지 하다 보니까 저희 입지들이 탄탄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향후 발전 방향으로 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사실은 저희가 애슐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올해만 8번 메뉴 개편을 했습니다. 굉장히 힘든 과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채선당의 같은 경우처럼 계약 재배, 그러니까 단일 품목에 대한 양들을 계약 재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계약 재배할 수 있는 부분들의 품목들을 정리를 해서 계약 재배 부분을 많이 늘려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농산물 브랜딩 컨설팅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파트너를 찾고 있는데요. 저희 스타트업 업체 그 조그만 그 브랜딩에 대한 능력이 있는 스타트업 업체와 저희는 그당 향후 많이 진행했던 브랜딩에 대한 능력들을 같이 시너지를 내서 농산품에 대한 부분들을 가치를 높이는 부분들을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서 진행했던 미식대전이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 상품을 지원하기도 했었고 올해는 특히 수상자들에게 저희 그 가산점 취업할 때 가산점을 주는 이런 내용들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테이블 매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농가 관련 홍보도 진행을 하는 것들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그 딸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그 애슐리가 매년 딸기 페스티벌을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 두 달가량 딸기에 대한 메뉴들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미량 딸기에 대한 부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미량에서도 저희에 대한 대량 공급이 가능하고 저희도 국내산 아주 좋은 딸기에 대한 부분들이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들을 어떻게 코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논의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올해 세 번째 딸기 페스티벌을 진행을 하는데요. 벌써 1년, 2년, 3년째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딸기 페스티벌 때도 공동 마케팅을 통해서 미량 딸기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방안으로 제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최대한 짧게 하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요. 네, 저희 기업 가운데서 더 나누기 위해 바른 방법으로 함께 자라며 구획과 생산자를 섬기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정기 팀장님 짧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다음은 농업계를 대표해서 그 믿음 영농조합의 전대경 대표께서 사례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믿음 영농법인 전대경입니다. 저는 상생 협력을 활용한 유통 마케팅 사례라는 제목을 가지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타벅스하고 지금 8년째 상생 교류 협약을 맺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일 처음 저희가 목표로 삼았던 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커피밥을 활용해서 농가와 같이 상생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없겠느냐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었고, 그래서 2015년에 한 50% 이상, 2018년까지는 스타벅스에서 발생하는 커피밥 100%를 다 재활용해서 농업에 활용해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약 1000개의 스타벅스 매장에서 나오는 커피박은 하루에 한 20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저희가 처음 시도했던 것이 스타벅스 매장에서 커피박을 수거해서 저희 쌀 부산물과 축산물이랑 혼합해서 퇴비를 제조하고 이걸 논에 살포해서 벼를 수확하고 벼 여기서 생산된 벼룩만을 가지고 제품들을 만들어서 다시 스타벅스 매장에 납품하는 그 구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커피밥 이제 수거하는 장면이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이렇게 스타벅스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한 뭐 커피 탭이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서 했었지만은 지금은 아예 스타벅스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한 유기농업 자재 커피 탭이라는 정식 상품을 만들어서 유기농업 자재로 등록을 해서 친환경 원료로 농가들에게 공급해주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동영상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알고 계세요? 한번 쓰고 버리는 커피 원두를 재활용하면 영양분이 풍부한 천연 비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립을 위한 이산화탄소를 줄여 환경을 보호하고 일상에서는 커피향 그윽한 방향제와 탈취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커피 찌꺼기는 전국 매장에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경기도와 함께 커피 찌꺼기 재활용 활용에 힘쓰고 200여 농가에서 사용할 친환경 커피 퇴비 생산을 위해 커피 찌꺼기와 1만 포대의 퇴비 구입 기금을 지원합니다. 커피 찌꺼기는 양분이 풍부하고 병충해 방지 기능이 있어서 훌륭한 천연 비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하고 있는 스타벅스 커피 찌꺼기로 만든 퇴비를 농가들이 활용하게 되면 생산비를 줄여서 농가 입장에서는 농가 소득이 증대하고 또 우수한 농산물을 스타벅스에 공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는 자원 재활용은 물론 우리 농가의 소득 증진이라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와 동반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15,000포를 농가들한테 공급을 해줬는데 그러면 헥타르당 저희가 100포씩 논하드렸습니다. 그래서 173개의 농업인들에게 벼, 고구마, 감자, 옥수수, 배, 사과, 콩을 재배하도록 했고요. 이 이제 농산물들을 가지고 저희가 가구 다양한 이제 가공품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제품들, 특히 이러한 제품들이 같이 개발하면서 그 저희가 이제 제일 처음 그 같이 공동 참여하면서 느꼈던 것이 우리나라 스타벅스에서 통하면 외국 수출하는데도 분명히 통할 것이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같이 개발을 했는데 디자인 팀들도 같이 협력해 가지고 세계 10대 디자인 협회에서 다 수상하는 이제 그러한 성과도 올렸고요. 이러한 제품들이 디자인 경진대회에서 다 수상한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생산된 쌀을 가지고 만든 라이스칩, 또 고구마를 생산해서 고구마 말랭이, 참고로 전년도에 저희가 그 한 집에서 고구마 이 한 품목만 가지고 고구마 한 3,000톤을 소모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공품 하나가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구나라고 저희도 절실히 절감한 한 해였었고요. 한때 그 스타벅스에서 군고구마도 바로 막 그래서 막 이슈화되었던 이제 옥수수 고구마 감자를 저희가 구워서 스타벅스에서 판매되었던 제품이고요. 또 연두부, 스트링 치즈, 반숙 계란이 우리 농산물이 다 들어가서 제품화되었던 단백질 위주의 도시락, 단백질이라는 상품이었었고요. 이건 견과류, 이건 국내산 그 서리태로 만든 초콜릿, 이렇게 다양한 그 커피박으로 재배한 농산물을 가지고 다양한 가공품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품들을 가지고 또 이제 꾸러미로 만들어서 금년에 월 저희가 한 4만 개 정도 아주 소비자들이 굉장히 그 큰 반응이 있어가지고 뭐 계속 아무리 저희가 공급을 해도 딸릴 정도로 아주 좋은 이렇게 반응을 보였었고요. 이 같이 개발하면서 수상한 성적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적으로 저희가 한 50% 사용하는 데는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2차로 저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 스타벅스 매장에서 또 요거 갔죠. 커피박을 수거해서 저희가 이제 완교하고 혼합합니다. 그래서 펠렛을 제조하고 이거를 비닐하우스 농가에 땔감으로 공급하고 이걸 동계작물 재배하는데 연료 절감 효과를 얻기 위해서 저희가 농가들한테 무상으로 드려서 생산성 증대 및 품질 향상을 하면은 이제 굉장히 좋은 농산물이 또 저희한테 공급이 되어지고 소비자들한테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되어지는 구조로 그 만들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 커피박 퇴비가 음식물 찌꺼기라 그 퇴비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은 지금 땔감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그 환경부 거기 질의에 답이 와서 저희가 지금 이거 풀어 나가는 지금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펠렛은 지금 퇴비로만 저희가 1차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게 완교 80%에 커피박 20%를 섞어서 펠렛화하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펠렛을 논에 살포할 수 있는 살포기들을 이제 농가에 다 공급해 드렸고요. 그래서 기본 이제 하우스 난방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땔감까지 사용된다면은 기본 난방비를 굉장히 절감시켜서 아주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생산된 걸 가지고 스타벅스하고 이제 쌀빵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그 쌀빵 공장이 완공되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스타벅스에 이제 쌀로 만든 빵이 공급되어질 것으로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 커피박 퇴비를 이용해서 커피박 퇴비로 재배한 볕짚과 쌀결을 저희 계약 목장에 전달해주고 젖소 양계 농가에게 전달해주면 저희가 오늘 짠 우유 또 오늘 나온 유정란만을 가지고 쌀빵을 만들어서 스타벅스에 공급하는 이런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 그 무슨 빵 제과점이나 이런 데서 따라올 수 없는 신선한 원료를 가지고 저희가 소비자들한테 쌀빵의 그 좋은 점을 알리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쌀 100%로 카스테라를 만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쌀 100%로도 이렇게 카스테라가 잘 만들어지는 과정이고요. 다양한 이제 빵류들이 있고 지금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이 커피밥 퇴비로 재배한 농산물들을 모든 농산물들을 이제 유통까지 시켜주려고 지금 이제 계획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특히 1차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감자하고 고구마입니다. 그래서 1차 패키지 시안이 나온 거고요. 근데 이제 쌀도 저희가 전부 그 매입해서 유통을 시키기 위해서 라이스백을 만들어서 지금 유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피밥 탭이 그 버려지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다양한 그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 거의 이제 올해로 이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1년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한 10년 동안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면서 앞으로도 더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발표하신 분, 발표 들으시는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 발표하는 부분은 끝났고요. 토론하는 부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순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박재범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한홍원의 박재범입니다. 저희 상한홍원은 그 올해 2016년 4월에 그 개장을 한 농어촌 테마파크입니다. 그 정부하고 지자체 그리고 메일유업 3자가 돈을 투자를 해서 그 전북 고창에 6차 산업의 새로운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투자 규모는 국가하고 지자체에서 각 50억씩 해서 100억, 그리고 메일유업에서 약 300억, 그래서 총 투자 규모가 약 400억 정도 되고요. 그 저희가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뭐 잘 아시다시피 그 1차, 2차, 3차 산업이 하나로 융합이 돼서 그 농촌의 새로운 그 수익 모델을 만들어보자 하는 6차 산업을 지향하고 있고요. 그 일본의 유명한 모쿠모쿠라는 그 농장을 벤치마크를 해서 모쿠모쿠로부터 2010년도부터 컨설팅을 받아서 그 한국형 모쿠모쿠로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제 처음에 그 오늘 그 기조 연설 그 하시면서 그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사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그 이제 6차 산업 뭐 농업을 근간으로 하는 6차 산업 모델을 그 시도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고 그 앞에서 발표해 주신 내용들이 사실은 저희가 다 겪었던 아주 좀 정책적인 부분이나 또 여러 가지 그 농민분들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결국은 그 6차 산업의 모델을 만들에 있어서 그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저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가 그 지자체나 아니면 생산자 농민 단체분들이 주도하는 6차 산업의 모델이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모델을 손으로 꼽기가 참 힘들 정도로 사실은 지자체나 생산자 단체분들이 주도하시는 모델은 좀 실패를 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는 그 정책이나 뭐 다른 그 여론 쪽에서도 좀 기업이 6차 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좀 제도를 보완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을 계속 하셨지만 1차나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그 생산자 농민분들은 결국은 그 어떤 기업가적인 마인드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뒤처져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실제로 뭐 그 유통 우리 현재 그 한국의 그 유통망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거의 접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좀 폐쇄적인 유통 체제가 지금 이미 정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유통망에 접근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힘든 얘기고요. 그래서 결국은 기업이 참여를 해서 그런 유통망 그 다음에 생산하는 것에 대한 어떤 생산 관리 이런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을 줘서 그래서 그분들이 결국은 성공을 하실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기업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저희 그 상하농원을 운영을 하면서 느끼는 점입니다. 저희 그 상하농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그 저희가 뭐 가장 먼저 추구하는 거는 이제 저희는 지역형 육차 산업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고창이라는 지역에서 나오는 좋은 농산물들을 생물로도 판매하고 가공해서도 판매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메일유업이 기존에 갖고 있던 유통망들을 이용해서 그분들의 어떤 판로를 개척해드리는 역할과 동시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 4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어떤 테마파크라는 그 파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떤 관광 또 체험을 또 접목을 시켜서 그 지역 경제에 외부의 돈을 좀 끌어들이자라는 게 이제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그 저희가 지금 그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전북 고창 그러면 사실 뭐 그렇게 뭐 유명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뭐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뭐 삼시세끼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창이 좀 알려지긴 했지만 사실 거기가 그렇게 뭐 유명한 관광지는 아닌데 올해 저희가 4월 22일 개관한 이후에 11월 말까지 약 7만 명이 다녀가셨어요. 저희 파크에. 그러면 그 지금 뭐 저희가 있는 지역이 전북 고창군 상하면이라는 지역인데 그 상하면 인구가 3천 명입니다. 3천 명 사시는 동네에 저희 그 상하농원으로 인해서 7만 명의 그 관광객이 들어왔다라는 얘기는 뭐 어떤 숫자로든지 간에 저희가 뭐 판단할 수 있는 저희 뭐 농원의 수익 이외에도 직간접적인 그 농민이나 그 주변 농민분들한테 상당한 수익이 생겼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뭐 육차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던 또 육차 산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던지 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기업을 끌어들여서 그래서 그 기업이 잘할 수 있는 부분들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그 편승을 하는 것이 육차 산업의 성공을 좀 앞당길 수 있는 또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그럼 저 김 전무님 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SPC 김범입니다. 예, 그 저희 뭐 SPC 그룹은 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파리바게트, 이제 던킨 도넛, 베스킨 라빈스 또 이제 71년 됐죠. 해방 중에 이제 삼립 식품이 이제 모태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제빵 이제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생을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이제 우리 농산물과의 그 상생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08년부터 이 지역 농가와의 그 상생 그 MOU를 계속 체결해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16개 지역에 한 12여 개 품목에 대해서 그 상생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잠시 또 소개를 해 드리겠지만 뭐 영천에 뭐 미니 사과랄지 뭐 산청에 뭐 딸기랄지 뭐 진주에 도마토랄지 아 또 뭐 해남에 우리밀랄지 이렇게 지역 대표적인 특산물하고 그 구매 그 MOU를 맺음으로써 어떤 지역 우리 저 본사 입장에서 보면 안정적인 또 구매도 할 수 있고 또 농가 입장에서 보면은 또 안정적인 또 공급처를 마련하면서 농가 이익에도 또 증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 또 앞으로 그런 길도 계속 또 확대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사례 중에 이제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 아까 영천 그 미니 사과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과가 여러분들 그 케이크에 보면 조그만 그 자두 정도 크기만한 사과입니다. 보통 사과 크기 한 7, 8분의 1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사과 성분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돌연변이라 사실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 그 회사 직원들이 구매 직원들이 가서 요거를 아이템을 소위 말한 토핑이죠 개발해서 그것들이 매출이 이루어져 구매돼서 매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하면서 농가 매출이 뭐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뭐 세 배 이상 서너 배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가 이익에 증대되었고 저희가 또 그런 수익금을 또 농가에다 다시 또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를 했는데 이거 옛날에 저희가 신문에 난 걸
저희 여직원이 붙였습니다. 수고스럽게. 그래서 이제 그런 영천 미니사과하고 이제 농가에서 이제 한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되게 조그맣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상당히 당도도 높고 영양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말씀 올릴 거는 저희 SPC 그룹이 약간 이제 제빵 전문 그룹인데 하루에 빵을 한 500만 개 이상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계적 단일 제빵 기업으로 아마 세계적 기업으로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반면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밀을 한 200여만 톤 정도 국내 소비량이 그런데 우리 밀이 한 만 톤 뭐 아주 한 1% 정도에 한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최고 경영자께서도 상당히 그 관심을 갖고 약 10년 전부터 우리 밀을 좀 육성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밀 재배적도 또 늘리고 또 우리 밀을 또 재배를 위한 또 캠페인도 하고 또 우리 밀 사랑하는 캠페인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 회사의 어떤 자체적인 비용을 들여서 공익 광고도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을 그 재배를 늘리는데 많이 기여를 했지만 아직은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해 아마 4월로 기억되는데 지난해 4월에 그 경남 의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밀 재배 지역이 여러 곳이 있는데 이 밀의 그 품종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빵의 그 가공 적성에 맞는 그 조경밀이라는 품종이 있는데 그 의령 지역이 그 조경밀 산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의령하고 그 조경밀 그 재배를 위한 MOU를 여기 이제 농식품부에서도 오셨지만 농식품부하고 의령군하고 또 저희 이제 SPC하고 또 농촌진흥청 등하고 이제 MOU를 맺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것도 사진 아마 이게 서울신문에서 나온 거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그 사진도 제가 한번 갖고 왔는데 이렇게 결국 이제 기업이라는 게 이제 상생을 하는 게 결국 기업 자체의 이익을 위한 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상생의 대상도 같이 발전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우리가 이제 국산 밀 자급률이 이제 1% 채 안 된다고 하는데 기업은 또 이 사업 보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통해서 어떤 국가의 어떤 이익에 이바지하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 이제 식량 자급률이 지금 50%가 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또 SPC가 또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이러한 이제 아까 이제 MOU를 한 16개 지역으로 저 했다고 그랬지만은 앞으로 2년 후에 저 2020년까지 한 그 지역을 또 한 대폭 확대해서 한 20여 개로 또 늘리고 그래서 또 우리 농가와 이거 상생에 더욱 더 발전할 상생에 더욱 더 힘쓸도록 또 저희가 노력하고 또 그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최 박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촌경제연구원의 최지연입니다. 저는 상생협력 관련해서 뭐 연구도 참여를 했었지만 제가 뭐 학회 회장 대표로 온 건 아니고요. 그 우리가 생산하는 농산물, 그러니까 원료 신선 농산물의 60%가 식품 제조업이나 외식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한 집에서 소비하는 농산물은 40%밖에 안 되고요. 60%가 저희들이 그 분석을 해보면 60%가 식품 제조업이나 외식업체가 쓰고 있다. 이건 무슨 의미냐? 우리 농산물의 최대 수요처다 식품 기업이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는 아직까지는 좋습니다. 우리 조사를 해보면 소비자들이 국내산 농산물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훨씬 더 많이 주고요. 뭐 한 20%에서 30%. 뭐 유기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뭐 두 배 이상 이렇게 이제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데 결국 이게 그럼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국내 농산물을 활용을 할 수만 있다면 그만큼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런 이제 결론이겠죠. 이제 문제는 이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조건이죠. 지금 저희가 농업과 이제 기업의 상생 협력을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가격, 그다음에 이제 품질, 그리고 이제 물량입니다. 물량, 공급 물량. 이게 저희가 조사한 걸 보더라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팀장님이 농민들은 왜 안 하냐
상생을 그러면 뭐 별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는 이제 돈이 안 돈이 다른데 거래하는 것보다 돈이 안 된다가 라는 답변이 30%. 업체 입장에서는 수급 가격 불안정으로 인해서 하기 어렵다. 60%. 그럼 이게 미스매칭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 부분은 저희가 농식품부나 뭐 상생협력본부나 이렇게 열심히 해서 MOU도 체결하고 지금 매년 이 상생협력 MOU 확대하지만 이게 이제 지속성을 가지려면 이제 어떤 때는 뭐 일회성에 그치기도 하고 이런 이렇게 해서는 이제 발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지속성을 가지려면 사실 그 성공 요건은 결국에는 이제 적정한 가격이 유지가 돼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이제 품질 그리고 수요자가 원하는 품질이죠. 그리고 또 수요자가 원하는 이제 그런 물량 확보가 안 되면 절대 이 상생협력은 오래 갈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기업이나 또 정부가 이제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름 뭐 하고 있고요. 이제 이 문제는 단기간에 이제 풀 문제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산지에서 좀 인식이 변환이 필요하다. 산지에서 지금 우리 농산물이 뭐 사실 거의 뭐 완전 경쟁 시장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완전 개방돼 가지고 이러한 상황에서 위기 의식이 좀 필요하지 않나? 농협이나 뭐 영농조합 법인이나 뭐 농가 개별 농가를 포함해서 그래서 그런 이제 위기 의식 속에서 우리 농산물의 최종 수요처인 우리 소비자를 포함해서 이 식품 기업에 대한 어떤 마인드도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 산지가 좀 시장 지향적으로 마인드를 바꿔줘야 된다. 이제 하는 이제 그런 기본 인식이 좀 이제 바뀌도록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또 농협이나 이런 영농조합 법인이나 생산자 단체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가격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그때그때 시세를 반영해서 가격을 정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출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출이 잘 안 되는 이유도 뭐 일본에 오일을 수출하는데 우리가 가격 경쟁력이 있는 달수로 따지면 한 두 달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일본께 더 쌀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장기적인 거래를 하려면 우리가 어떤 적정 가격으로 수출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걸 보듯이 이 기업과의 거래도 어떤 가격 면에서는 적정 가격이 되어야 되는데 다만 기업 입장에 기업에서도 그러한 어떤 생산비 수준을 고려하는 그러한 것들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어떤 타협점을 찾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품질입니다. 품질. 이게 기업이 쓸 수 있는 제품을 농산물을 생산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게 품종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 품종 문제는 농민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기업이나 뭐 우리 농촌진흥청 뭐 실용화재단 이런 데서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좀 더 조직적으로 기업이 원하는 그 가공 적성에 맞는 그런 품종 개발이 모든 품목에 있어서 뭐 밀도 말씀하셨지만 뭐 파프리카 감자 뭐 고구마 할 것 없이 모든 농산물에서 기업이 그 원하는 그런 품종 개발이 우선 돼야 그걸 농민들이 심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가격 보장이 되고 또 물량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누가 손해보는 구조화에서는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상생이. 뭐 기업이 손해를 보든 농협이 손해를 보든 이게 한 해 손해보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그러한 그 그림에서 얘기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간척지 같은 경우 이제 앞으로 지금 뭐 많은 이제 면적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새만금을 포함해서 그쪽에 이제 농업용으로 쓸 수 있는 땅들이 있는데 이 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농업 단체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기업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또 그 어차피 농사 짓는 분들은 농민들이고 그쪽에 산지 조직체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기업과 농업의 어떤 그 상생 협력이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일단 저는 이 정도만. 예, 김희중 서기관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농식품부 김희중 서기관입니다. 상생 협력 추진 본부에서 지금
저희 대한상공에서 정관용 팀장님하고 같이 이제 팀장을 맡아서 상생협력 추진본부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농업 쪽에 뭐 구조적인 어려움이나 그리고 현재 처한 뭐 글로벌 경쟁 시대에 도입하면서 농업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대내외적 상황을 본다면은 농업 자체의 힘만으로 돌파하기에는 사실은 좀 힘에 부치다는 표현이 제일 적절할 것 같습니다. 한계점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 한계점 자체를 농업에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외부의 자원을 좀 활용해서 한번 돌파구를 찾아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제 상생협력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기업의 뭐 자본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역량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자원을 같이 활용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거를 일방적으로 도움받는 관계가 아니라 기업과 농업이 서로 윈윈할 수 있고 서로 어떤 새로운 뭐 소득을 올린다든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한다든지 서로 이제 어떤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 나가자는 부분이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바입니다. 기본적으로 앞에서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결국 지속 가능한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는 각각의 파트너 간의 신뢰관계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농가에서는 기업에서 뭐 원하는 혹은 뭐 가공 적성에 맞는 고품질의 그런 농산물의 어떤 생산을 최대한 집중해주고 그다음 기업은 그런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그런 부분을 또 새로운 부가가치를 더 입혀서 농업인에게 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뭐 판로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정부는 이런 역할에서 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R&D라든지 그런 중간 다리 역할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각각의 파트너들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가게 한다. 그런 부분이 지금 저희가 각각의 역할로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각각의 다 신뢰관계로서 형성이 되고 지속이 돼야만 우리가 원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로 계속 정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모두의 식품산업 정책관께서 이제 장관님 말씀을 빌어 말씀드렸듯이 2014년부터 지금까지 한 62건의 상생협력 모델을 저희가 이제 발굴하면서 좀 유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일부는 좀 성과가 조금 덜 나온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실하게 그런 협약의 주체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해주고 계시고 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2014년, 15년 그런 초기 단계에서 좀 붐업을 시키고 기업이나 농가의 이런 상생협력에 대한 인식을 시키는 단계를 이제 벗어나서 이제 내실을 다지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면서 기존의 62건에 있던 그런 사례에 대한 어떤 성과를 점검하고 혹은 미진했던 요인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찾아가면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시켜서 이런 성과가 더 확산될 수 있게 가게 하는 부분이 이제 정부에서 앞으로 또 지속해야 될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사실 중앙 주도로, 그러니까 추진본부 주도의 어떤 확산을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지자체나 민간 주도의 자율적인 확산이 돼야만 더 성과가 체감할 수 있게 나타날 수 있고, 그다음에 더 자율적인 확산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뭐 원료 생산물 지도라든지 아니면 주산지의 뭐 APC 현황이라든지 결국에 농가들이 생산할 수 있는 뭐 물량이라든지 품종, 뭐 시기 이런 부분과 기업이 원하는 수요를 매칭시킴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좀 더 활발하게 연계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준비까지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단시간에 일회성 행사, 단편적으로 그냥 MOU에 끝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기업과 농가가 서로 수익을 찾고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인식하고 계속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상생협력 자체가 좀 침체되어 있는 어떤 농업, 농산물 소비라든지 혹은 구조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원하는 뭐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에 견인할 수 있는 그런 한 단계의 어떤 마중물 역할도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그 토론자 네 분께서 말씀을 한 번씩 다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발표하신 세 분께 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정 팀장님부터 하시죠.
네, 먼저 했기 때문에 먼저 하겠습니다. 그 아까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저도 발표 도중에 그 가격과 수급 이 부분이 어렵다라는 부분, 그래서 그 어려운 부분에서 해답을 찾는다라는 부분 차원에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량 생산이 되지 않으면 일단 가격이 다운이 안 될 거고 수급이 되지 않을 겁니다. 결국 그 대량 생산을 아까 말한 규모화하고 기업이 참여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또 기업에 또 그것이 안정화되면 다른 많은 기업들도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대량화할 수 있는 부분, 그 실제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콩 부분인데, 콩의 수입 콩과 국내 국산 콩의 가격 차이가 5~6배가 나는데 기업에서는 일정 부분, 단은 안 되더라고요. 일정 부분 국산 콩을 사용해서 두부를 만든다든지 콩나물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여기에 전제가 되는 것은 소비자의 수요입니다. 수요. 그것을 국산 콩을 활용해서 국산 콩을 활용해서 국산 농산물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수입품보다는 20-30% 정도의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그 프리미엄 대응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좀 비싸더라도 국산 콩을 사용하고 싶다. 그런데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대량 생산을 통해서 가격 차이를 다운시킨다. 실제로 농축부에서도 이런 소화기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도 있고요. 그러한 저런 거 다 해서 여러 기업이 연합을 하고 또 산지도 만들고 해서 그 대량 생산해서 가격 다운시키면 기업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과도 어느 정도의 그 물량 확보가 되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어떤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후년쯤에는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한 몇 년 전, 요즘에는 그 국산 농산물에 대한 광고가 옛날보다는 작은 것 같아요. 사실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광고 홍보거든요. 얼마만큼 소비자한테 국산 농산물에 대한 안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어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근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과거보다는 작은 것 같고, 과거에 신토불이라는 그런 걸에서 그 한자는 원래 있던 한자는 아니라고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의 그 뇌리 속에는 신토불이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광고의 혹은 홍보의 힘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걸로 인해서 국산 농산물에 대한 프리미엄도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정부가 직접 하기 어려웠다면 생산자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러한 그 국산 농식품 농산물에 대한 홍보가 좀 더 이루어지면 그 홍보가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소비자들의 마음을 기업이 쫓아가는 이러한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어느 분, 두 분, 네, 발표하신 분 중에서. 네. 지금 제가 많은 어떤 상생협력을 추진하면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어쨌든 지금 상생협력본부 추진본부에서 좀 잘 어레인지를 해주고 계시지만, 저희가 시와 도 이렇게 미팅을 하다 보면 이런 공무원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농가와 바로 직결되는 부분은 바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연결과 매칭을 시켜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식이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생협력 관계에 대해서 좀 깨어있고 교육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세스가 좀 정리가 되면 조금 저희가 기업과 그 농가와 직접 무언가를 할 때 중간에 어레인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교육들이 좀 있다면 더 저희가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원이라는 것이 어쨌든 농가로 지원도 많이 하겠지만,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조금 얘기 논의 중에 있던 딸기도 있겠지만, 저희가 경기도에서 생산하고 있는 기능성 쌀을 쓰고 싶다라는 내용들이 잠깐 있었습니다. 근데 기능성 쌀은 사실은 단가가 굉장히 비싼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걸리는 부분들도 있다 보면 그런 것들을 중간에서 조율하고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또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홍보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한 사례로 저희가 지금 자연별곡
중국이라는 브랜드에서 그 쌍계명차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쌍계명차를 직접 고객들이 드시게 되고 그 위에 쌍계명차에 대한 홍보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특별한 기념일에 쌍계명차를 저희가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고객 가치로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것들을 제공하면 더욱더 고객이 좋아하게 되고 또 쌍계명차에 대한 그 농가는 자기 것들을 홍보하면서 브랜딩에 대한 부분들 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 있어서 이런 선순환 구조를 계속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립과 농가가 또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립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어레인지를 해줄 수 있는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중앙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발전이 되면 저희가 더 상생에 대한 부분들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전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은 아까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 상생 협력에 있어서 사실 도움을 받는 입장이 더 큰데 어떻게 보면 농민들과 기업체 중간 역할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사례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 이런 상생 협력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지속성이거든요. 그런데 돌이켜 보면 저희가 스타벅스하고 한 10년 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게 무엇이었냐를 봤을 때 상품 교류가 아닌 사람과의 교류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뭐냐면은 뭐 흔한 말로 물고기를 사주느냐 낚시 방법을 알려주느냐 그거일 텐데 저희가 처음부터 그 스타벅스 개발 회의에 계속 참석을 하면서 그 상품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그 저희를 키워줬어요. 스타벅스에서. 그래서 저희 디자인팀이 생기고 개발팀이 생기고 그러면서 지금은 저희가 제안한 그 가공품들이 거의 90% 이상 채택이 될 정도로 그 저희가 이제 개발 능력을 많이 키운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 물건만 사주고 팔아주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 그 사람들의 그 교류가 있어야 장기적인 지속적인 효과가 있고 또 그 신입사원들이 뽑혀지면은 전부 저희 그 농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왜 보내냐면은 너희 판매하는 사람들이 소비자들한테 이 상품이 왜 좋은지 어떤 농산물로 우리가 가공품을 만든지를 알려면 그 농장에 가서 실제 체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스타벅스 대표님이 항상 그 신입사원들을 뽑으면은 저희 농장에 와서 봉사를 하고 자라는 과정들을 점검하고 이러한 그 사람과의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한 10년간 꾸준한 지속적인 일들을 하지 않았었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단순히 좀 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상품 사줬으니까 니네 농민들한테 도움이 됐지 않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자생할 수 있는 더 발전할 수 있는 그 농가들이 될 수 있도록 기업체에서 그러한 교류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한 번씩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뭐 사회를 적지 않게 봐왔지만 이렇게 오늘처럼 효율적으로 요점만 말씀하시는 분들은 처음 뵙습니다. 토론이 잘 되는 걸로 봐서 앞으로 이 상생 협력도 잘 될 거라고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부터는 다 한 번씩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순서 없이 그냥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그냥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 네. 그 유기농산물에 대한 이제 수요가 많은데요, 기업에서 식품 기업에서 농식품부에서 지금 친환경 뭐 농업단지 이런 쪽에 지정도 하고 뭐 지원도 해주는데 좀 이걸 체계적으로 유기농산물 생산 좀 규모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뭐 여러 가지 뭐 제약이 있죠. 유기농산물이라는 게 특히 채소 쪽에서는 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뭐 채소도 일부 품목은 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쪽에 뭐 특별한 정부의 지금 혹시 뭐 제가 좀 궁금해서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뭐 지원책이 있나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기능성 농식품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기능성 농식품에 대한 원료 농산물을 우리가 한 30%밖에는 국내산을 못 쓰고 한 70%는 수입산을 쓰는데 수입산에 의존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고부가 가치 그 농산물에 대한 대량 생산 체계 구축이 좀 시급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혜중 소장님 혹시 네, 답변이 되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뭐 수요 자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이제 농가 입장에서도 다들 기업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한 농가들의 청취도 충분히 이제 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결국에는 가격이라든지 이제 시장에서의 소비자들이 얼마나 원하게 될지, 결국에는 그렇게 돌리게 됐을 때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이제 농가분의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좀 어려워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유기농산물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환경 거점 단지, 뭐 광역 단지라든지 이런 중심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커가는 것만큼 이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저희가 이제 각각의 이제 저희 농식품부 내에서도 뭐 축산이라든지 각 품목별로 나눠져 있는 그런 개별 파트에서 그런 단지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원료라는 측면에서 이제 식품국 전체적으로 이제 식품의 수요에 대해서 뭐 소재라든지 아니면 소재 반가공 제품이라든지 그 다양한 수요 농산물에 대한 거를 어떻게 확산시켜 나갈지에서 기업에 대한 뭐 의향 조사라든지 이런 걸 베이스로 이제 다시 이제 거꾸로 나가는 그런 방식을 좀 접근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냥 농가에게 무조건 전환을 해라,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아니면 단지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결국엔 공급을 맞춰서 결국 또 다시 기업에서 뭔가 가공한다든지 뭐 수요를 찾아야 되는지 아니면 소비를 시켜야 되는데, 이제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서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서 다시 생산이 거꾸로 올라오는, 그래서 기업에서 원하는 어떤 수요가 파악이 되고 그다음에 유기농산물의 뭐 종류라든지 혹은 뭐 아까 말씀하셨던 기능성 농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거기에 맞춰서 생산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방식도 이제 농식품에 좀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수요에 맞춘 생산, 수요에 맞춘 공급 이런 것 이런 식으로 좀 효율적인 좀 체계를 맞추고 거기에 맞춰서 좀 더 생산과 수요가 같이 발전하는 모습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런 사회를 많이 보면 그 대체로 민관 소통이 많이 되게 되는데요. 근데 오늘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 상생이니까요. 그 제 생각엔 이런 자리에선 민관 소통 못지않게 네. 그 민민 소통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김희중 서기관께 그 질문이 집중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그 정관용 팀장님도 굉장히 중요한 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정 팀장님께도 질문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민간이 뭘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먼저 하나 질문 드리자면, 이 많은 분들이 이 지금 오늘 그 이 그 농업기업의 그 상생 협력 이 문제를 그 상공회의에서 하는 그 저희 팀장님 하시면 그 일하고 그다음에 대중소 기업 협력 기금인가요? 거기서 하는 그 농업 그 상생 협력 기금인가요? 그거하고 좀 그 혼동하는 그 사람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이렇게 다르다는 걸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다른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화두는 사실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입니다. 그래서 뭐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든지 이런 그런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 그 지금 말씀하신 상생협력 기금은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은 작년에 한중 FTA 체결되면서 FTA로 인해서 그 피해를 보는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금을 조성해서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고, 작년에 합의가 됐고 지금 그 후속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그 동반성장위원회 내에 그 농어촌 부분을 집어넣고 별도로 운영하자라는 이런 정도 안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좀 기존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는 조금 그거는 기업 대 기업이고, 지금 여기 저희 지금 나오고 있는 농어촌 상생기금은 기업과 농업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니요, 그럼 그거하고 지금 팀장님 하시는 얘기라고 차이가. 네, 저희는 순수하게 그 저희 상생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 본부는 순수하게 농식품부와 저희 대한상의가 협약을 맺고 시작한 거고요.
말씀드렸던 농어촌 상생기금은 별도로 진행된 거라서 연관성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나중에 실제로 기금이 조성되고 어떤 활동을 할 때 어떤 연관성을 가질지는 그때 가서 바라볼 거지만 세상에 하나만 가지고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여러 군데에서 다양한 액션이 이루어졌을 때 그 지향하는 바도 수렴해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쪽 그 정치권이라는 이런 데서 하는 것과 저희 기업과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은 예, 감사합니다. 저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제가 한 두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 201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 농업이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그 고령화되는 분들이 많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생기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그 굉장히 역량이 많은 그런 저기 우수한 그 농업인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양극화, 이분화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농어촌과 도시와 기업이 서로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량이 상당히 발전하는 그 농사짓는 분들은 이제 도시의 기업 하고 이제 그 상당히 그 대등하게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게 뭐 쌓아가고 있다고 생각되고, 아직 뭐 완벽하게 가진 것은 아니지만, 또 이제 고령화되고 있고 농사 조금 지으시는 그런 분들은 이 도시의 어떤 기업이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그 이런 도시에 있는 기업하고 농촌에 계시는 분들하고 그 협력할 수 있는 역량도 생기고 또 필요성도 생기고, 그래서 그 필요성과 역량이 있으니까 조만간에 그 두 분야에서, 그러니까 도시의 기업과 농촌의 농사 있는 분들하고 어떤 신뢰관계가 생기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신뢰관계가 생기는 걸 더욱 촉진하게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저는 그게 정부 정책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건 정부 정책입니다. 근데 이제 정부 정책은요, 대체로 이제 정부 정책의 그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은 그 농어촌의 인구라든지 뭐 농어촌의 어떤 그 생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라든지, 근데 그 농업 생산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 농업 인구 이런 것들이 차츰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쓸 수 있는 예산도 뭐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이제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20조 정도가 조금 못 되는데요, 농업에 쓰고 있는 돈이 거기서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농업의 모든 문제를 정부가 다 해결할 수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상당 부분은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기업이라든지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옛날에 정부가 하던 것을 많이 그 해주셔야지 앞으로 농업과 농촌이 지속적으로 그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부는 이제 뭐 더 이상 그 예산을 더 쓸 수는 없고, 예산이 안 드는 어떤 네트워크 형성이라든지 뭐 신뢰 관계 형성이라든지 그런 데 중점을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결국은 많은 분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그 기업과 농업 그다음에 도시와 농촌 사이의 신뢰 관계가 성립되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문제일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제 아무리 그 이익 사회가 되더라도 최소한의 신뢰 관계는 있어야 이제 건전한 거래가 성립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그 여건이 이제 마련됐으니까 앞으로 그 이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든지 기업에 계시는 분들이든지 또 정부에 계시는 분들이든지 이런 분들이 조금만 노력하시면 앞으로 그 지속적으로 이제 상생 성장할 수 있는, 이제는 뭐 그냥 혼자 힘으로 뭐 정부 힘으로 성장시키겠다라든지 뭐 농업만 혼자 성장하겠다든지 뭐 기업만 혼자 성장했다 이런 시대는 지난 것 같고요. 그 상생이 지속적 성장을 할 수 있게 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시면
가능하게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무르익었다 할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지 않으신데 참여해 주신 청중 여러분하고 발표해 주신 분, 토론해 주신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서울신문사에서 한 오늘 이 그 포럼이 앞으로 한국 농업이 한국 농업에 종사하는 그 분들하고 또 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서로 상생 협력해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토론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